안녕하십니까, 마사지 코리아입니다. 6번 여성 마사지사가요 처음으로 며칠 전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경기도 부천 쪽에 계시는 분인데요, 교육을 언제 받았었냐면은 제가 경북 문경 점촌에 한 2년 전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 현재는 지금 서울에 있고요. 그때 마사지 교육을 한번 받으러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교육을 받으러 오셨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좀 여행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행차 들러서 교육을 받고 가셨었는데요. 그리고 출장 마사지사 6번으로 등록이 되셨어요. 등록이 되셨는데 그동안 출장을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분이 시간이 딱 그 토요일 뭐 2시부터 뭐 6시까지인가 뭐 하여튼 좀 타이트했었어요, 시간이요. 예, 그래서 못 나가신 것도 있고요. 또 경기도 쪽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좀 부르기 어려운 경향도 좀 있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규정이 여성 마사지사는 남성 마사지사한테 출장을 갈 수가 없는 게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성 마사지사를 부르려면은 남성 마사지사를 한 명 같이 불러서 2인 마사지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좀 빡빡한 규정 때문에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출장을 나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남성분이었었는데요. 한 60대 점잖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마사지를 몇 번 받으셨어요. 좀 점잖으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그냥 단독 출장을 보내드렸던 겁니다, 이분한테. 예, 그래서 이분이 부천까지 오셔서 근처 모텔을 잡으시고요. 여기서 마사지를 받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도 멀리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충북 쪽에 사시는 분이었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가끔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제 규정이 너무 빡빡한 것 같아서 여성 마사지사의 경우, 여성 마사지사 선택에 의해서 나는 그냥 남자한테 혼자 단독 출장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혼자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나는 진짜 규정대로 이렇게만 가겠다 하면은 이렇게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손님은 더 줄어들겠죠. 네, 그건 여성분들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저한테 마사지를 받으신 분은 이렇게 2인 마사지사 이용 안 하시고 단독 출장을 한번 보내드릴 수 있다, 이번과 같은 형태이겠죠. 상세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6번 마사지사님이 그 고객의 물론 허락을 받고 찍은 겁니다. 이 고객분 보시면 손자를 V자로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카톡으로 저한테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남성분이 이렇게 그 식사도 제공하시고 뭐 시간 추가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분이 좀 많이 쓰시는 편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한번 오셨었는데 저한테도 한번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적이 계셨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저희는 팁을 요청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마사지사가 고객한테 시간 추가를 요청해서 마사지 요금을 더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정확히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시고 마사지를 받고 가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사지사와 저하고의 그 카톡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7만 원이 출장 요금입니다. 그래서 7만 원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7만 원 외에 또 10만 원을 더 지불을 하시고 마사지사에게 추가 마사지를 요청을 하셨던 겁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용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마사지사가 저한테 교육을 한번 받기는 했지만 이게 경험이 없다 보면 또 마사지에 자신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손님한테 무료로 시간 추가를 좀 해주는 것이 원칙이기도 해요. 저희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자기가 이제 자신이 있으면 뭐 시간 추가는 안 해도 되고 그건 이제 마사지사의 이제 재량에 따라 달린 건데요. 고객이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요금을 받아야 되는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마사지사가 시간 추가를 고객한테 요청을 하고 돈을 받는 거는 금기사항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 추가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한 1-2%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고객이 정확히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많이 뭐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요. 마사지 교육 받으시고 또 이렇게 부업의 기회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2년이나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은 교육비를 회수하게 되겠죠. 이분이 그 30만원 내고 교육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절반을 회수를 했죠. 저한테 7만원 중에서 4만원 지급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10만원 받으시고 14만원을 받았죠. 이분이 한 두 번만 더 이용하시면 교육비가 완전 회수가 되는 거죠. 네,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 지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